그래서 펼치죠. 네. 살을 갈라서 펼쳐주세요. 이렇게. 그래, 안에 있는 걸 또 제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제거해야 되죠. 네. 그러면 이렇게 반을쯤 가르고요. 네. 가르고 난 다음에 대부분 어머님들이 요런 식으로 아마 많이 쓰실 거예요. 네. 이렇게. 아, 칼집을? 네, 칼집을 사선으로, 사선으로 네. 많이 좀 넣고요. 네. 자, 이렇게 듬성듬성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칼집을 넣는 게? 칼집을 넣어야 훨씬 더 오징어가 뭐랄까요? 이렇게 맛이 잘 들고 간이 잘 배어요. 그래서 이렇게 칼집 넣어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지금 저 옆에다가 쌀뜨물을 이제 펄펄 끓여놨어요. 또 쌀뜨물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오징어 데칠 때 쌀뜨물 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쌀뜨물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팁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어떤 팁이냐 하면은 여기 제가 식초가 있거든요. 대부분 오징어 데칠 때 소금 넣으시잖아요. 네, 소금 넣죠. 네, 저는 약간의 식초 넣어요. 식초를 더 들어. 아까도 식초 들어가던데. 네, 왜냐하면 살균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오징어 데칠 때 이렇게 식초를 넣게 되면 네. 오징어가 훨씬 더 탱글탱글거리고요. 그다음에 오징어가 뭐랄까 이게 지금 살균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좀 쫄깃쫄깃해요. 근데 아무래도 볶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번만 이렇게 살짝. 야, 오징어 데칠 때 그냥 데치는 줄 알았는데 쌀뜨물에 다가 식초. 그게 포인트네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데쳤지. 대부분 소금 많이 넣으시잖아요. 소금이죠. 예, 소금을 넣게 되면 아무래도 그 소금 때문에 오징어에 있는 맛있는 즙이 바깥으로 빠져서 오징어가 살짝 질겨요. 예. 질기고 좀 쪼그라들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오징어 그냥 살짝 그 쌀뜨물에다가만 식초만 넣고 데치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아주 쉬워요. 그 다음에는 그냥 집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양파 채 썰어 놓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대파도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는 이게 지금 숙주거든요. 네. 저는 오징어 볶음할 때 숙주 씹히는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숙주 아작아작 씹히게 이렇게 숙주도 살짝 데쳐 놓고요. 네. 청고추, 홍고추 준비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일반 집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 경식신의, 경식신의 집하고 저하고 좀 다른 차이점이 뭐냐. 네. 저는 양념장을요 한번 끓여요. 미리 끓여요? 네. 네. 자, 여기 식용유 조금 두르고요. 나중에 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양념장부터 먼저 들어간다고요? 네네네. 자, 양념장부터 먼저 들어가는데 여기 지금 고추장. 고추장. 고추장 넣고. 그다음에 고기 간장. 간장. 아이고, 아이고. 그다음에 요거 맛술이에요. 맛술도 들어가고요. 오징어니까. 네, 여기 지금 다진 마늘, 마늘 들어가야 되겠죠? 네. 다진 마늘 하고요. 차, 그다음에는 요거 매실청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저기 보은이 박사님 보면은 쌀뜨물, 식초, 매실청. 그리고 매실청. 요거 몸에 좋은 거, 이런 거. 네. 항상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집에 있는 올리고당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하얀 쌀려 쓰셔도 되거든요. 쌀려.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살짝 저어줘요. 맛있고 건강한 요리예요. 그러니까. 보은 선생님이 하는 요리가. 그래서 매번 요리한 다음에 네. 방송 네. 생방송 끝나더라도 전 다 먹고 가잖아요. 네. 자, 그다음에는 제가 고춧가루를 아직 고춧가루. 안 넣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고춧가루를 처음부터 넣게 되면 네? 금방 타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고춧가루를 나중에 넣어요. 끓을 때. 요 순서도 참 중요한 것 같아 보여요. 매운맛을 조금 이렇게 살려줘요. 불향이 좀 나겠네요. 네. 자, 됐으면 요거 경식 조금만 네네. 저어주시겠어요? 네. 적고 계세요. 네. 자, 적고 계시면 저는 매콤하다. 향 자체가 매콤해요. 오징어 준비한 거 하고요. 네. 그다음에 숙주하고 양파 넣을 건데요. 자, 그렇게 하세요. 네. 여기에다가 양파. 네, 이제 어우 단맛까지 쭉 나오네요. 자, 대파. 그다음에 숙주 넣고요. 숙주 넣을 때. 옆에 있는 오징어 물기 뺀 거 같이 네. 넣어주세요. 하, 네. 아하. 향 난다. 보기만 해도 너무 예뻐요. 아, 경식 잘하시는데요. 네. 향이 잘하시게 찍어주세요. 오. 네. 아주 맛있어졌죠? 네. 자, 이렇게 하셔야 네. 오징어가 금방 익고 간도 잘 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오징어를 생 것을 넣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네. 그럼 나중에 오징어가 질겨서 못 먹잖아요.